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최근 고물가에 외식을 줄이면서 지갑 닦는 소비자가 늘고 있죠. 이에 술값을 대폭 낮춘 식당, 술집이 등장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술집과 식당에서는 소주나 맥주 같은 주류 가격이 최소 6,000원에서 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 200g당 가격 2만 원이 넘었죠. 퇴근 후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이 소주와 맥주의 가격을 2,000원에서 3,000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거나 생맥주 무제한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류 마진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손님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주류 회사들이 출고가 인하를 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주류 인하 경쟁이 치킨 게임으로 번질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식자재 가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는 가운데 이렇게 주류 가격을 낮추는 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라는 입장입니다.